많이 예, 나쁘진 않으시네요. 지금 연세가 예. 70이시고 또. 이제 폐 건강, 폐 나이는 72. 생각보다는 예, 네. 건강하시게. 예. 세 번째 만성 기침 분도. 때문에 고생하셨던 정순 씨. 이렇게 좀 살짝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67세신데. 오히려 이제 66세, 한 살 나왔군요. 네. 예. 네, 평소에 좀 관리를 하시는 경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당뇨 때문에 고생하셨다. 74세. 네. 74세. 나이가. 네, 77세신데 폐 나이가 74세. 그러니까 네. 3살이 더 적게 나오셨네요. 네. 예. 네, 역시 두 분은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쁜 경우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막 손 번쩍 드신 우리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폐 나이가 몇 살인가요? 직접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네. 네. 일단은 그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자신의 나이보다 폐 나이가 적은 분도 네, 있으시고 네. 또 네. 많은 분도 있으신데 내 자리해 주시고요. 그 나이보다 많은 분들은 그 폐 기능이 떨어지고 폐렴에 걸릴 확률도 역시 높아지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폐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죠. 남들보다 더 빨리 걷기도 힘들고 같이 노시기도 힘드시는데 폐기능이 감소된 것만으로 폐렴이 더 잘 걸리진 않습니다만은 일부 폐기능이 감소된 병에서는 폐렴이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자리에 지금 배현정 씨 폐의 네. 나이가 궁금해서 나오셨으니까 직접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또 폐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니까요. 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입에 이만큼 넣으신 다음에 네.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가 최대한 힘껏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고 세게 끝까지 내뱉으셔야 돼요. 네. 제가 네. 코를 좀 막을게요. 입으로만. 아, 코를 막고 하는 입으로 네. 입에 넣으시고요.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고 숨 쉬시다가요. 자, 힘껏 마셔보세요. 끝까지 세게 드세요. 후, 끝까지 좀 더 그대로 마시세요. 힘껏. 네, 잘하셨어요. 아이고, 별이 두 개를 보여. 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나요? 예. 네. 자, 배현정 씨까지 이제 검사를 해봤습니다. 네. 올해 연세 공개해도 될까요? 아니, 하세요. 네, 올해 연세. 아,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네, 뭐. 예, 예. 6학년이지, 나니까. 네. 예. 62살이신데요. 네. 62세, 현재. 폐기능 측정해본 네. 결과. 연세랑 비슷하게 62살 정도 나왔어요. 아, 똑같이 나오셨군요. 네, 네. 그러면 건강하신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축하해 예, 주시고. 갑자기 그냥 여기가 그냥 시원해지네. 바로 이런 검사를 통해서 폐 나이를 알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섯 분의 폐 나이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한 분 한 분 좀 보면서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면역력 저하로 고민하셨던 분은 60대신데 생각보다 폐 나이가 굉장히 높게 나오셨어요. 특별히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예, 옛날에 좀 앓은 적이 있어요. 폐를. 그러시구나. 네. 하여튼 저런 식으로 네. 어떤 그 본인의 병력이랑 폐 기능이랑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능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괜찮을 것인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가 좋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은 괜찮더라도 내재적으로 좀 폐가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군요.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흡연을 하셨던 네. 분의 경우죠. 아니, 근데 이분은 담배를 60년 피우셨다는데 생각보다는 폐 건강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걸로 나왔어요. 예. 예, 그 몹신 나쁜 예입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 네. 저 자신이 붙으셔서 아마 안 끊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만일 담배를 안 피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폐를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담배만 안 피우셨으면 난 폐 나이는 40대 네. 이렇게 나오셨을 것 같아요. 40세. 정말. 네. 근데 아까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의지가 약해가지고. 네네네. 네. 저도 이 담배를 끊으려고 한 서너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도. 자,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좀 꼭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어르신, 좋겠어요. 오늘 방송에서 한번 오늘 담배를 끊겠다고 한번 선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변 분들이 도와주실 텐데. 아, 전 국민 앞에? 예. 저는 담배 못. 끊으셔야 돼요. 이따가 제가 보기에는 장 교수님과 함께 특별 면담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여자 없인 살아도 담배 없인 살아도. 아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따가 다시 한번. 네. 자, 옆에 계신 분. 67세신데 66세 비슷하게 나오셨는데 네, 기침이 네. 있으셨대요. 네. 적절히 나오시는 거죠. 예. 늘 기침을 하신 건 아니시죠? 네, 감기 올 때 기침하고요. 좀 어쩔 때는